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소연합이 창립된 것은 2003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제헌절인데 김병섭 장로님이 그 제헌절 날을 택해서 자유소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동복 장로님이 일기 회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5년 동안 수고하시고 이제 물러나시고 새로 이양춘 회장님이 비선되셔서 앞으로 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조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북한이 여러모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전쟁 발발의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한춘 장로님은 이번 지난주 열린 그 종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조국을 위한 기도회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열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원 모두가 찬성하고 또 이승훈 박사 기념사업에 조한식 목사님이 적극 찬성해 주시고 이승훈 박사 기념사업에서도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양재학 장로님은 기왕에 여기 조찬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찬기도회 회장으로부터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각 단체 회장이 만나서 구체적인 날짜와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그러면 인원하도록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이날 총무와 서기에 김영일 장로님이 이제 피택이 되고 또 이사장에는 역시 박길룡 장로님이 그리고 홍보에 언론사에서 일하시는 여경호 장로님이 그리고 감사에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양춘 장로님의 영향에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큰 활동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90주년 3.1절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시애틀 한인회 부회장 안덕찬입니다. 이번 행사는 시애틀 한인회와 다쿠마 한인회가 공동으로 한뜻이 되어 행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스승이 있는 곳에 훌륭한 제자들이 있듯이 훌륭한 조상이 있는 곳에 훌륭한 후손들이 있어 왔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조상들을 키우소서.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정인보 선생님 같은 분이 3.1운동 선언문을 작성케 하시고 그 정신에 이어받아 33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그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애국정열로 90년 전에 독립만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억만리 저희들이 다 떠나서 외국에서 저희들이 살지만 우리가 9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렇게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우리 민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90년 전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이 남긴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뜻에서 오늘은 특별히 타코마와 시애틀 한인회가 합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